제주항공에 무착륙 비행을 하러 갑니다. 와! 팀장님, 쓸데없이 면세점 구경을 왜 하세요? 아, 제가 내일 제주항공 국제선을 타러 가잖아요. 에? 국제선? 네, 저 후쿠오카 갑니다. 에? 국제선을 탄다고요? 아니, 이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제주항공 무착륙 비행 국제선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국제선 면세점 40% 대박, 제 것도 사주세요, 그러면. 네, 진짜 주문하세요. 네, 저 향수 더 썼는데. 자, 향수. 저 립스틱 열쇠. 커피랑 접시. 커피랑 접시? 네. 얼마 없는 기회입니다. 가져오세요, 빨리. 면세점 쇼핑 가능하라고. 근데 그거 알아? 뭐예요? 너도 갈 거야. 같이. 에? 나랑. 내일. 아니, 오늘. 11시 비행인데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일찍 왔어요. 공항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저기서 혼자 에어스타가 떠들고 있는데 자꾸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 사진 저와 찍자.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함께 찍고 싶으시다니 기뻐요. 제 옆으로 와서 포즈를 취한 후 조용히 너무 시끄러웠다. 너무 시끄러워. 도망가야겠어. 안녕하세요. 네이비입니다. 저는 자기는 안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로즈를 찾으러 갈 거예요. 로즈 어딨니?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 분 보이시죠? 일어났어. 아침부터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와버려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네. 체크인이 여긴가요? 네, 저쪽입니다. 그러면은 딱 여기 서가지고 오늘 항공사 못하나 항공사 이름만 말해주세요. 뒤에 다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제주항공에 무착륙 비행을 하러 갑니다. 와! 저 일본 처음 가봐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박, 엄청난 경험이네. 일본 상공을 돌고 오는 걸로 처음 일본에 가다니. 그쵸, 약간 희망 고문 같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푸고가 국내 최초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떠납니다. 제주항공은 12일 첫 비행을 시작으로 총 7번의 무착륙 비행을 진행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가격은 19만 8천원. 해당 항공편은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능하고 인천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체크인을 하러 가볼까요? 국제선이기 때문에 탑승 시에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짐 없이 기내 수화물만 이용 가능하며 탑승권과 함께 준 비표를 계속 목에 걸고 다녀야 한다고 해요. 무착륙 비행 첫편 탑승객에는 신세계 면세점 트래블 키트도 제공해줍니다. 트래블 키트도 다 구경했으니 빨리 탑승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착륙 비행 탑승객은 해외 국제선 승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이 분리됩니다. 저희는 3번 출국장으로만 입장이 가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무착륙 비행 탑승객만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하죠? 그러면 저희도 면세품을 찾으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저희는 바로 면세품 인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무착륙 비행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죠. 슬로건도 쇼핑품은 여행이잖아요. 면세품 구입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 시 가능한 600달러이며 시내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 일부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면세점 쇼핑하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저희를 후쿠오카까지 데려다줄 항공기입니다. 탑승은 직렬부터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이 국내 최초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 그런지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올해 처음 타는 비행기는 아닌데 괜히 국제선이라니까 두근두근했어요. 둘, 둘,
내가 찍고 있는 어디. 저희는 맨 앞자리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탄 보잉 737-800은 총 189석짜리 항공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62명만 탑승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운데 좌석을 떼고 앉았어요. 바이바이. 아몬드와 행운권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30분 넘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쯤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거지 생각할 무렵 승무원분이 나와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위바위보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생각보다 가위바위보를 잘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에 왔을 것 같은데 싶을 쯤 다시 행운권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대박! 1번은 절대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스타벅스 카드에 당첨되었어요. 팀장님은 아쉽지만 꽝입니다. 나는 뽑혔지롱. 이렇게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 벌써 착륙 시간이 다 되었다는데요. 대체 후쿠오카는 어디쯤이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내렸습니다.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행은 어땠어요? 비행은 제가 하던 비행이랑 되게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사실 오늘 그래도 후쿠오카를 간다길래 좀 일본 상공을 보고 막 그런 체험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경로는 하나도 알 수가 맞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시아나 무착륙 국내선을 탔었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아시아나는 기장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여기는 뭐고 무슨 관광지다라는 거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고도보다 되게 낮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공은 그냥 그러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번 제주항공 국제선 무착륙의 그 이름 자체가 쇼핑을 품은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나 국내선 무착륙은 정말 비행이 그리워서 타신 분들이 많았고요. 이거는 정말 면세 때문에 타신 분들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면세 캐리어를 들고 타셨고 네 그래서 정말 쇼핑이 목적이신 분들이 타셨다는 거 그게 차이점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조금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진짜 이만큼씩 들고 와가지고 막 승무원분들이 대신 들어주시고 네, 그런 맞아요. 것도 많이 봤어요. 좋은 쇼핑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퇴근해볼게요. 안녕. 안녕.